불자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경해장학복지재단이 제주 남초등학교 재남놀이관 강당에서 2022년 경해 인재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학생 98명에게 장학금 1억 70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올해 장학금은 초중학생 5명에게 50에서 100만 원, 고등학생 77명에게 100만 원씩, 대학생 11명에게 200만 원씩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로벌 시대에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신념과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꿈에 도전해 보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경해 장학복지재단은 지난 2018년 창립돼 매년 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 디딤시아 통장 후원,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지원 등도 펼쳤습니다.